함안군 산하 공기업 직원 12명이 팀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경찰에 집단 고소했습니다. 직원들은 모욕적인 말과 위험한 업무를 강요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은 갑질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함안지방공사 직원 1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건 지난 7월. 한 팀장으로부터 한심하다거나 너는 안 된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법적으로 정기사업자가 해야 하는 감전 우려가 있는 위험한 업무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한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강, 장평, 줄자로 이렇게 옆에 있는 공간까지 재해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7월 6일 날 이야기를 했지만은 7월 26일에 저희가 고소고발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직원들은 회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팀장의 갑질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팀장은 직원들이 주장한 모욕적인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때까지 10몇년 행거를 저에 대해서 무슨 문제 사항을 다 발전해가지고 행거로 생각됩니다. 전체가 아무당의 사람을 노조가 생기면서 그 끈수를 만들기 위해서 행거로 판단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 지난 2월 경남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도 제정했지만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12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함안지방공사 내에 이런 갑질 문화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팀장을 모욕과 정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함안지방공사 관리감독기관인 함안군은 공사의 인사 문제에 간섭할 수 없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